매일 전해주는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와 기업 분석을 전달해드리는 4월 4일 목요일 데일리 마켓 모니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한미사이언스, 오늘 이사회 개최 임종윤 종훈 형제 경영 복귀 공식화입니다. 한미사이언스가 4일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고 임성기 창업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한 임종윤과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사내 이사의 경영 복귀를 공식화한다고 밝혔습니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지난달 28일 정기주주총회 이후 첫 번째 이사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구성은 모두 9명으로 정기주주총회의 표 대결에서 이긴 창업주 장남 차남 측 이사가 5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임종훈 이사가 이날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로 선임될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임종윤 이사는 한미약품 대표이사를 맡을 전망입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날 이사회 종료 이후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미약품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한미약품 등기이사는 앞서 OCI그룹과 통합추진 과정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가 사의를 표명한 서진석 OCI홀딩스 대표를 제외하고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등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임종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측은 한미약품 이사진을 총 10명으로 구성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약품 새 이사 후보로는 이매룡 북경한미약품 총경리 김한주, 전 한미정밀화학 대표이사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한화 사업구조 개편의 강세, 자회사 지분가치 증가?입니다. 한화가 그룹 내 유사 사업을 통합하는 사업구조 재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가가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4일 오전 9시 15분, 현재 한화는 전 거래일 대비 4.01% 오른 29,800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앞서 한화그룹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한화 건설 부문에 해상풍력 사업과 글로벌 부문의 플랜트 사업을 한화오션에 양도하는 등의 사업구조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는 또 모멘텀 부문의 태양광 장비 사업을 한화솔루션에 양도하고 100% 자회사인 한화모멘텀을 신설해 2차전지 장비 사업 전문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구조 개편이 한화가 보유 중인 자회사 지분가치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파월 연준의장, 명확한 디스인플레 강조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최근 예상보다 높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하락 기조는 바뀌지 않았으며 금리 인하 전에 명확한 디스인플레를 확인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물가 지표가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하나 연착륙을 향하는 견조한 경제 상황이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불어넣어주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미국 ISM 서비스업 PMI 전월 및 컨센서스 하회입니다. 미국 3월 ISM 서비스업 PMI는 전월 52.6과 컨센서스 52.8를 하회하는 51.4를 발표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들 중 물가지수는 53.4포인트를 기록하며 지난 20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신규주문과 수주잔고 항목은 각각 54.4포인트, 44.8포인트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하락한 반면 고용지수는 전월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48.5포인트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상 4월 4일 목요일 데일리 마켓 모니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